네, 바로 가겠습니다. 아, 동영상의 개념과 역할. 말했던 것처럼, 뭐뭐 하는 것, 뭐뭐, 이렇게 약간 이제 명사로, 결국엔 동명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하고, 동명사의 부정 말하고 싶으면 앞에다가 붙이면 되고, not coming, 이런 식으로 이제, 동명사 앞에다가 붙이시면 된다, 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어가 러닝어, 그러니까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잖아.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is 어렵다. 여기 왜 is야? 단수치급. 배운다는 것. 컴퓨터 게임을 한다는 것. 이렇게 것이라고. 이건 무조건 단수치급. 그러니까 단수치급하고요. 원래 그 혹시 주어 대가리가 너무 길면은 to 동사 뒤로 빼잖아요. 그래서 가수에 is를 쓰거든. 동명사도 대가리가 기니까 혹시 빼나요? 거의 안 뺍니다. 잘 쓰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옛날 할아버지 선생님들께서 된다,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 근데 요즘 영어에선 안 된다가 맞는 것 같아요. 안 쓴다, 안 된다. 이건 약간 아직도 분분하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해서 이게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명사로 들어갔을 때, 주격, 보어, 주어, 목적어, 여기 말했잖아. 주어, 목적어, 전치사 뒤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전치사 뒤에 목적어, ing로 들어가는 거.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고. 요게 빈출이라고 내가 또한번 다시 썼잖아. 동명사 빈출, ing냐? 현재 분사 ing냐? 그러니까 동명사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ing냐?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냐. 댄싱한다는 건 이렇게 댄싱이라는 건 그게 주어. is 되게 재밌다. 그래서 이제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는 것 댄싱 이거는 이제 주어니까 명사인데 Look at the dancing girl. 춤추고 있는 여자. 뭐뭐 하는 여자. 해가지고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다.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넘어가서, 그래서 157쪽에 4번, X.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요게 가장 별표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별표 넣어놓을게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에는 의미상 주어도 있고, 시제도 있고, 태도 다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 있습니다. 뭐 쓴다고? ing 앞에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고 ing 앞에다가 뭐 소유격이나 목적격 여기 넣다 넣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만약에 얘기 듣다면 I can't imagine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 Not wearing a suit요. 그 내가 수트를 입지 않는다는 거? 와, 난 그거에 상상했어. 난 항상 수트 입고 다니거든. 여기 쌤이야. 어퍼스트로피 넣었어. 소유격으로. 그럼 해석 어떻게 한다고? 아, 나는 상상할 수가 없네. 쌤이 수트를 안 입는다고? 그걸 상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입고 없고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꼭 주의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요 예시 딱 좋아. 8번 예시 딱 좋거든요. 잘 따라와. 지금 우리 시간이 없어. 8번 예시를 지금 보시면은 In spite of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다 트레인이 문제라고.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이게 없다고 치라고 없다 쳐 없다 쳐.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시에 도착했다. 기차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시에 도착했다. 버스가 늦었음에도 누가 늦은 게 아니라 버스가 늦었어. 기차가 늦었어. 버스가 늦었어. 비행기가 늦었어. 뭐가 되든 뭐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정시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뭐가 늦었는지 네 마음대로 쓰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명사를 냅다 쓰면 된다 생각을 했고요. 그냥 ing를 써도 되지만 뒤로 넘겨 빨리 따라와. having pp를 쓰기도 한다. having pp는 먼저 시제를 나타낼 때 having pp를 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된다고 했죠. 이거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다 했어요. 설명한 거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의석이 숙제 아니니? 다음에요.
동명사의 수동태 being PP죠. 그래서 being PP로 갔을 땐, 야, 요거 어떻게 한다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이거 지금 이거 해서 어떻게 하냐? being rejected. 야, reject가 거절하다는 뜻이야. 거절, 되는 걸. 아무도 좋아하진 않지. 이렇게. 그래서 being rejected를 쓰는구나. 거절받는 거, 거절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거나, 또는 having been PP 같은 것들도 쓴다거나, 이래가지고, deceive가 속이다라는 뜻이거든? He, 그는, furious는 너무 분노했다는 거야. 그는 분노를 했다. 속여서 분노하진 않았겠죠. 속임을 당했으니까 분노했을 거야. 그러니까 BPP 들어가야 되고, 속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having been PP까지 넣어가지고, 속았다는 것에 분노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요런 거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60쪽에 3번 있죠? X. 다시 넘어가서 이제 162로 넘어와가지고, 이거는 표에 다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동명사를 쓰고 어디에 투구정사를 쓸 건데, 요거는 동명사를 쓰고 요거는 뒤에 투구정사가 와야 되는 애들이다. 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명사와 투비동사의 어떤 느낌인 거냐? 동명사는 전에 일어난 거, 약간 과거지향이라고 했고, 투부정사는 앞으로 일어나는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 중요하죠? 이게 여기 옆에 연애동사라고 쓰면 되겠네. 연애동사는 뒤에 ing가 오든 뒤에 투부정사가 오든 아예 의미 차이도 없고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노상관. 러브 라인인지 러브 투 라인인지 노 상관 프리퍼도 상관없는 거 있잖아. ing가 오든 투부 정사 노 상관 정말 노 상관. 네, 뒤로 넘겨서 요게 암기죠. 해석 차이가 있는 게 나오겠죠. 차라리 투부 정사는 미래지향, ing는 과거지향. 했던 걸 기억한다, 할걸 기억한다. 했던 걸 까먹었다, 아 해야 될걸 까먹었다. 느낌 차이점이 다르다고 했었기 때문에 요거는 암기를 해두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까 했으니까 안 할게요.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165쪽에 4번이랑 6번이랑 X. 그 다음에 166쪽 관용 표현 다 했어. 그 내가 써 있는 거다 나와. 굳이 하지 않겠어요. 해줄까요? 넘겨서 169쪽에 5번. 169쪽에 5번 탈락. 다음에 170쪽 넘어가서, 170쪽은 2번 탈락. 171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있잖아. 5번 다 탈락하지 말고, 5번에 2번 있죠. 5번에 2번만 빼시고, 5번에 1번은 하세요. 할수 있습니다. 자, 뒤에 건 하시고요. 셀프 테스트로 바로 넘어갈게요. 셀프 테스트는 48쪽부터 시작입니다. 빨리빨리 봅시다. 빨리빨리빨리빨리. 아파스까? 빨리. 됐나요? 네. 48쪽에 10번. 49쪽에 A번. 50쪽에 C번. 51쪽에 B번. 52쪽에 C번. 없어. 바쁘시면 됩니다. 불좀 켜주세요. 자, 우리 모의고사 봤던 거 기억하시죠? 앞에 있는 거다 치우시고, 우선 받고 나서 같이 시작할 거니까.